안녕하세요. 드로드 코리아 스테이지 4 중계를 맡은 이경훈입니다. 오늘 스테이지는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충주 세계무술공원까지 156km의 그 거리인데, 오늘 스테이지 다음날 내일 스테이지가 또 팀타임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오늘 스테이지도 이 팀타임 트라이얼에 대비하는 그런 스테이지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상 최초의 드로드 코리아 사상 최초의 어필 피니쉬에 이어서 내일 팀타임 트라이얼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중간적인 스테이지로 가운데 중간에 이제 스프린트 포인트와 사랑한 구간 3등급 구간이 있지만 종합순위권 선수들의 그런 격렬한 싸움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오늘 체력을 좀 비축하고 내일을 대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옐로 저지를 입고 있는 청킹록 선수, 홍콩 선수들 오늘 굉장히 힘든 날이죠. 탑튜브에 오늘 뭐 주요 포인트와 거리 지점 등등을 써놓는 선수들입니다. 보통 선수들이 스태미나 탑튜브에 경기 도중에 이제 어디쯤 왔는지 확인할 때그 보기 편하게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영주 시민운동장 주차장, 여기서 선수들이 출발해서 이제 156km를 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중간에 딱 중간 지점인 76km 지점에 3등급 산악 구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약간의 오르락내리락이 있지만 막판까지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평지이기 때문에 스프린트 피니시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의 하이라이트죠. 어제 자막이 조금 잘못됐네요. 구미에서 영주로 들어가는 날이었죠. 스테이지 3 딥드로드 코리아 사상 최초의 어필 피니시로 끝난 날입니다. 오픈하자마자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택을 나서고, 많은 선수들이 브레이크어웨이에 포함되면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어웨이가 성공하는 날로 보였죠. 특히 한국 선수 중에 최영민 선수, 금산인삼 철로의 최영민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간 포인트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네, 어제 첫 번째 스프린트 지점에서는 약 10명가량의 선수들이 경합을 했는데, 여기 뭐 굉장히 초반에 브레이크어웨이가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펠로톤이 이것을 다 잡아내면서 메인 필드에서 스프린트 포인트를 위한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초반 브레이크어웨이죠. 리우하오 선수와 데니스 반 니어케크 선수 등등이 포함된 브레이크어웨이. 하지만 이 브레이크어웨이는 곧이어 잡히고, 이제 당시 산악왕좌지였던 펜춘카이 선수와 최영민 선수가 산악왕 포인트를 위해 경쟁하지만, 최영민 선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킹 오브 마운틴 지점을 모두 1위로 통과하면서 킹 오브 마운틴 선두로 나서게 됩니다. 두 번째 킹 오브 마운틴 구간이죠. 최영민 선수는 이렇게 포인트를 착실히 쌓아서 산악왕 구간 지점 16점으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악왕 구간, 여기서 카자흐스탄 선수도 함께 경합을 하면서 펜춘카이 선수가 많이 포인트를 따지 못했죠. 펠로톤은 종합순위를 달리고 있던 홍콩 팀과, 그리고 스테이지 순으로 했던 니뽀 데로서 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에서 끌었고, 아무래도 그 어필 클라이머 이번 트루드 코리아 가장 강력한 클라이머라고 평가받던 팀 니뽀데로서의 훌리안 아르던도로의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니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브레이크어웨이 이제 영주 중령 피니쉬 앞두고 모두 흡수되고 반 니에케크 선수만이 남았는데, 펠로톤에서 리우하우 선수, 맥스 석세스 스포츠의 리우하우 선수가 뛰쳐나오면서 막판에 이반 니에케크 선수를 제치고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2위는, 현재 들어오는 2위는 크리스티나 와치스의 프레데릭 윌만 선수. 끝까지 추격을 해보지만 펠로톤에서 막판에 어택을 하면서 추격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잡지 못하고, 펠로톤은 역시나 가장 강력한 스테이지 우승 후보로 꼽혔던 훌리안 아르돈도가 마지막에 치고 나오면서 3위로 들어오죠. 맥스 석세스 스포츠의 리우하우 선수, 특이하게도 옴니움 트랙 출신 선수인데, 아무래도 영주의 중령이 경사도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이런 조금 무거운 듯한 파워라이더들에게도 유리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스테이지죠. 오늘 스테이지는 영주에서 출발해서 충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중간에 3등급 오르막인 벌제가 있고요. 이후에 보급 구간을 지난 이후에 연안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코스를 지나서 충주 세계무술공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인터뷰가 말레이어죠. 참고로 이 영상을 찍는 그 스태프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그냥 말레이어로 편하게 인터뷰를 하는 모양입니다.
general classification. But now top two advantage is two minutes. Very difficult. 네, 현재 종합 2위를 달리고 있는 아이산 레이싱 일본 팀이죠. 타이지 니시타니 현재 1위인 청킹록 선수와 약 2분 18초가량의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 테지만 최선을 다하겠죠. 앞으로 트로트 코리아 내일의 팀 타임 트라이얼 이후에는 뒤집기가 굉장히 힘든 코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 내일 최대한 힘을 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네, 출발하면서 뭐 성조를 가슴에 긋는 선수들도 있고 각자 오늘 스테이지 우승 뭐 좋은 성적과 함께 안전을 네, 다짐하는 모습이죠. 오늘 스테이지는 약간의 비가 오전에 내리다가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조금 젖은 날이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굉장히 뭐 위험할 수 있죠. 오늘 스테이지는 중간에 상주 토기 지점에서 44km 지점에서 중간 스프린트가 있고요. 76km 지점에서 벌제라는 3등급 오르막이 하나 있어서 브레이크어웨이 간의 산화광 포인트 그리고 스프린트 포인트 경쟁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역시 스테이지 시작하자마자 한국 국가대표 선수와 금산인삼 첼로 선수가 어택을 나서고 있는데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역시나 첫 번째 어택은 대부분 펠로톤으로부터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초반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선수가 살짝 나서보지만 그 뒤에 MTN 큐베카 선수가 다시 한번 이 선수를 뒤쫓으면서 카운터 어택을 날리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역시 펠로톤은 통콩 차이나 팀 선수들이 굉장히 컨트롤하기 위해서 앞쪽에 포진해 있는 모습입니다. 라파 콘돌 샵, 라파 콘돌 JLT죠. 말레이시아 팀, 그리고 MTN 큐베카의 연 반즐. 독특하게도 데로사의 네, 니포 데로사의 리더인 훌리안 아르돈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훌리안 아르돈도는 이번 트루드 코리아 종합 우승을 위해서 참가를 했는데 초반 결정적인 브레이크웨이 몇 개를 놓치면서 종합 순위는 현재 굉장히 많이 밀려있고요. 그 결과 어제 스테이지 우승을 노렸지만 어제 스테이지 우승도 네, 실패하고 앞으로 남은 만약에 아르돈도가 앞으로 뭔가를 해내려면 아무래도 산악 포인트가 있겠죠. 현재 브레이크웨이는 약 13명으로 이제 늘어나고 펠로톤과 1분 이상 차이를 내면서 시간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팀 니뽀데로사 3명, 우치마 코웨이, 훌리안 아르돈도 그리고 시니치, 후쿠시마 시니치 이렇게 3명 있고 K스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박성백, 국가대표팀의 장경구 등 한국 선수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의 네, 전설적인 선수죠. 조우성 선수도 포함되어 있고 역시나 펠로톤은 홍콩 차이나 팀이 브레이크어웨이와의 시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에서 끌고 있습니다. MTN 큐베카 선수들도 있고 업텀 팀 업텀 캘리베네핏 스트래티지도 두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 선수로 또 챔피언 시스템의 장찬재 선수도 있고요. 팀 너버 노르디스크는 아직 뭐 약간은 조용하지만 굉장히 조용한 팀이죠. 현재까지 마틴 베스코르라는 선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펠로톤과 시간차 1분 35초. 브레이크웨이는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죠. 13명이 나서 있지만 아직 뭐 초반이고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조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물론 펠로톤에서도 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방심하다가는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죠. 훌리안 아르돈도 이번 트루드 코리아 아직까지는 실패하지 않고 네, 뭔가를 만회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네, 103번 굉장히 독특한 페달링 폼을 갖고 있는 후쿠지마 시니치 발목을 아주 세우는 편이네요. 요게 뭐 첫 번째 스프린트 지점 이번 스프린트 지점은 네, 13명의 브레이크어웨이 선수들이 함께 들어오지만 이 브레이크어웨이 선수들 중에서는 스프린트 포인트를 경쟁하는 선수가 딱히 없고 워낙 이제 레이스 중반부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딱히 불필요한 경쟁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평범하게 지나갔죠. 박성백 선수를 선두로 팀 니뽀 데로사 팀 선수 3명이 그죠? 네, 경쟁 없이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독특하게 이제 브레이크어웨이는 팀 업텀 캘리베네핏 스트래티지 엘렉산더 캔들레리오라는 선수가 있는데 캔들레리오 선수는 작년 트루드 코리아에서 스테이지 우승을 두 개나 차지했던 스프린터죠. 이번에는 트루드 코리아에서 브레이크어웨이를 시도하면서 뭔가 다른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펠로톤과
선두 그룹 2분 28초 차이. 펠로톤은 현재 홍콩 차이나 팀과 그리고 종합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지니시타니의 팀 아이산 레이싱이 현재 앞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종합 2위도 지켜야 되는 입장이죠. 훌리안 아레돈도와 박성백 선수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MTN 큐베카의 데니스 반 니에크크, 어제 막판에 중령에서 혼자 올라갔다가 리우하와에게 잡힌 선수죠. 계속해서 MTN 큐베카는 연일 계속해서 브레이크웨이를 시도하면서 굉장히 강한 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팀업틈, 네, 연 반젤 굉장히 장신의 선수죠. 장경구 선수도 여기 있고요. 굉장히 협조가 잘 되는 모습. 네, 살짝 끊겼다가 바로 빈자리가 생기자 선수들이 교대를 하면서 채우는 모습입니다. 아이산 레이싱은 선수도 한 명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카즈히로 모리 이 선수도 뭐 스테이지 우승, 다른 아시아 투어 경기에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던 꽤나 강한 선수이지만 현재 타이지 니시타니의 종합 2위를 위해서 일단 앞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일단 카즈히로 모리는 앞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않고도 조금 묻어가도 되는 입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뒤에서 브레이크웨이 그룹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망갈 이유가, 협조하면서까지 도망갈 이유는 크게 없는 모양이죠. 네, 홍콩 차이나 팀과 팀 아이산 레이싱이 주도하고 있는 펠로톤. 이제 첫 번째 킹 오브 마운틴 구간을 달려나가고 있는 브레이크웨이 선수들입니다. 네, 약간의 내리막으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에어로 다이나믹한 자세로 있는 선수들. 네, 여기 네, 수염이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가 바로 칸델라리오 선수죠. 작년에 뭐 스테이지를 두 개나 차지하고 또 외모가 굉장히 네, 독특하기 때문에 아주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또 거구의 선수이기도 하죠. 네, 첫 번째 킹 오브 마운틴 구간인 벌째 이제 곧이어 시작하는 선수들. 옵텀 캘리베니페트 스트래티지 팀에는 캔델라리오 이외에도 그 다른 선수 한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르미 드렌이라는 어제 초반에 브레이크웨이를 살짝 시도했던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웨이 선수 시도를 하는 선수들 굉장히 뭐 인상적이죠. 브레이크웨이라는 게 일단 뛰쳐나와서 앞에서 협조하다가 막판에 펠로톤에 잡히거나 뭐 시간 차이를 충분히 내면 성공하거나 이렇게 영상에선 보여지지만 선수들은 이거는 스테이지 레이스이기 때문에 다음날 경기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브레이크웨이를 한번 하면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타야지 스테이지 우승을 하거나 뭐 뭔가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에도 또 똑같이 네, 레이스를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날에도 반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후반부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브레이크웨이를 시도한 선수들 아주 뭐 존경스럽죠. 네, 펠로톤 뒤쪽. 펠로톤은 현재 샨야 와이 영라이더 저지를 입고 있는데 영라이더 저지는 원래 리더인 청킹록 선수가 둘 다 리더 저지와 함께 갖고 있지만 한 번에 하나밖에 입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종합 3위를 달리고 있는 샨야 와이 선수가 입고 있죠. 네, 청킹록 선수 옆에는 산호광 저지를 차지하고 있는 최영민 선수가 앞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인 독주, 네, 도로 독주 금메달 차지했던 선수죠. 최영민 선수는 사실 이번 브레이크웨이 선두 그룹을 놓쳤기 때문에 조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일단 앞에 브레이크웨이가 10명 이상 나갔기 때문에 브레이크웨이를 잡지 않는 한 앞에 있는 선수들이 중간 3등급 산악 구간을 점수를 모두 쓸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최영민 선수가 사랑한 포인트를 더 이상 얻기는 조금 힘든 모습입니다. 네, 조우성 선수 뒤쪽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이죠. 조성 선수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인데 네, 현재 서울시청 팀에서 플레잉 코치를 하면서 어린 그 신인들을 코칭하면서 이 레이스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는 뭐 필드 감독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던 선수죠. 네, 첫 번째 오르막 구간인 벌째. 여기에서 역시나 가장 강력한 클라이머인 훌리안 아레돈도가 먼저 나서고 MTN 큐베카의
반니에켈크가 이 오기를 따라갑니다. 뒤에는 장찬재와 장경구 선수가 뒤따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훌리안 아르던도 역시나 가장 강력한 클라이머의 모습으로 첫 번째 오르막인 벌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르던도는 이제 뭐 스테이지 우승이나 종합순위를 노릴 만한 스테이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악관 구간을 노릴 것이라는 그런 이제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 뭐 트루드코리아 본격적인 산악구간, 특히나 1등급 산악구간이 몰려있는 스테이지 6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6, 7이 아주 산악구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래도 포인트를 많이 따내서 산악왕 저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산악왕 첫 오늘의 유일한 산악왕 구간 훌리안 아르던도 그리고 반니에커크. 반니에커크는 오늘 뭐 목적이 산악왕 포인트가 아니고 오로지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나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순위를 올리려고 하는 원래는 종합순위 General Classification이라는 이 GC 리더의 그 역할로 나왔기 때문에 반니에커크는 딱히 아르던도에게 산악왕 포인트 경쟁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장경구 선수가 이 두 선수를 뒤따르고 있는 모습. 아르던도는 앞으로 트루드코리아 남은 트루드코리아 스테이지 동안에 종합순위보다는 이제 멀어진 종합순위보다는 산악왕 저지를 위해서 최영민 선수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르던도가 오늘 산악왕 3등급 산악구간을 차지하면서 산악왕 포인트 12점으로 산악왕 그 순위에서 2위로 올라섭니다. 최영민 선수는 현재 16점으로 1위. 두 선수 간에 4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후반부에 산악왕 저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니에크 선수와 아르던도 먼저 내리막을 내려가는데요. 벌제로 올라가는 도중에는 땅이 굉장히 젖어서 내리막이 아주 위험할 것으로 보였지만 이 산 반대편에는 노면이 생각보다는 좀 마른 편이기 때문에 선수들 굉장히 좀 여유있게 속도를 높여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장경구 선수가 여기 내리막에서 합류를 하면서 3명이 먼저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장경구 선수 뒤따라온 선수들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모습. 장경구 선수 굉장히 강력한 선수죠. 뭐 90년생으로 아주 어린 편에 속하는 선수인데 굉장히 뭐 국내외 각종 대회 우승 그리고 전국체전 우승 등등 아주 강력한 모습에, 최근에는 그 트랙의 개인 출발 경기에도 출전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장거리 선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이죠. 현재 국내에서는 그 가평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네, 현재 홍콩 차이나 팀이 앞을 끌고 있는데요. 홍콩 차이나 팀이 이번에는 중국의 맥석세스 스포츠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맥석세스 스포츠는 개인 종합이나 팀 종합에 크게 뭐 좀 멀어진 선수들인데 아무래도 홍콩 차이나와 같은 뭐 중국 쪽 소속 팀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2011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맥석세스 스포츠가 홍콩 차이나 팀을 도와주면서 당시 1위를 차지했던 초이 키호, 현재 홍콩팀의 이번 홍콩팀의 리더라고 생각이 됐던 초이 키호 선수를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현재 펠로톤은 맥석세스 스포츠, 아이산 레이싱 그리고 홍콩 차이나 팀이 앞에서 적극적으로 브레이크어웨이를 다시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브레이크어웨이 여기 다시 장찬재 선수, 노보노르디스크의 마틴 베스코 선수 등등이 합류하는 모습이죠. 카즈히로 모리, 아이산 레이싱 팀 선수도 합류를 했고요. 다시 브레이커의 선수들, 그 다음 이제 보급 구간 100km 지점에 있는 보급 구간에 들어가면서 선수들이 다시 합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리막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류를 하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이번에는 펠로톤 선두에 MTN 큐베카도 있는데요. MTN 큐베카는 오늘 아무래도 피니쉬가 스프린트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현재 포인트 리더인 크리스티안 스바라글리 선수를 포인트 리더 스프린트 우승과 함께 포인트 리더 자리 사수를 위해서 앞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선 뒤에 브레이커웨이 그룹에 바니에크 선수가 있긴 하지만 MTN 큐베카 어떤 전략인지 약간 아리송하네요. 네,
니포데로사의 후쿠지마 시니치도 여기 다시 합류를 했죠. 후쿠지마 시니치는 놀랍게도 71년생의 선수입니다. 현재 나이가 41살이고요. 굉장히 노장의 선수죠. 일본의 노장이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항상 시합 때마다 브레이커웨이를 끊임없이 하는 선수로도 유명하고 유럽의 많은 일본 선수들을 유럽의 이제 컨티넨탈 팀이나 클럽 팀에 보내면서 일본 차세대 기대주들을 육성하는 데도 아주 힘을 쏟는 그런 선수죠. 네, 브레이커웨이 선수들 내리막을 고속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충주 방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펠로톤과 브레이커웨이. 펠로톤은 현재 아이산 레이싱도 앞에 선수들을 많이 보내면서 브레이커웨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은 아무래도 추격 펠로톤에서 추격을 담당하기보다는 주로 브레이커웨이에 나서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죠. 브레이커웨이에 있으면은 뭐 아무래도 펠로톤이 조금 더 막강한 그런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어쩌면 기회는 브레이커웨이에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펠로톤과 브레이커웨이 시간차이 58초까지 줄은 모습. 한때 2분 48초까지 벌려놨었는데요. 다시 펠로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면서 잡히고 이제 브레이커웨이에서는 후쿠지마 시니치가 먼저 어택을 시도합니다. 역시나 뭐 죽지 않는 노장이죠. 끝까지 브레이커웨이를 시도하는 후쿠지마 시니치. 정말 현재까지 네 번째 스테이지인데 거의 매일 끊임없이 브레이커웨이를 하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쿠지마 시니치 뒤에 국민체육진흥공단 K스포의 박성백 선수가 여기 합류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아무래도 그 팀 자체 본거지가 영주의 경륜훈련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훈련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친숙한 도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펠로톤 호주 국가대표팀, 호주 국가대표팀은 이번에 언더 23세, 23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약간 그 미래의 호주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팀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현재 브레이커의 최선두, 후쿠지마 시니치, 조호성, 그리고 박성백. 조호성 선수와 후쿠지마 시니치는 거의 뭐 아마 조성 선수가 한두 살 정도 어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노장들의 오늘 향연입니다. 조성 선수도 아주 훌륭한 뭐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선수죠. 이 세 명의 선수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성백 선수는 작년 트로드 코리아 그리고 2007년 트로드 코리아 우승자로 이번 트로드 코리아에서 생각외로 뭐 초반 결정적인 브레이커의 몇 개를 놓치면서 아직까진 조용한데요. 오늘은 네, 이전에도 한번 브레이커를 시도했지만 잡히고 오늘은 마지막까지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두 명의 노장과 함께 네, 브레이커를 하고 있는 박성백 선수입니다. 아 하지만 약 2km를 남겨놓고 펠로톤이 이제 이 그룹에 합류를 합니다. 펠로톤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3명의 브레이커의 선수들을 잡아내고 이제 스프린트를 위한 리더 트레인이 형성됩니다. 팀업튼 캘리베네핏 스트래테지의 알렉산더 캔들레리오 이 선수가 네, 브레이커웨이에 포함되어 있다가 리더웃을 먼저 형성하고 캔 한슨 선수가 막판에 리더웃을 하고 마지막으로 에릭 영 스테이지 2 우승을 차지했던 에릭 영이 스프린트를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이걸 유지하면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에릭 영 이번 트로드 코리아 두 번째 스테이지 우승이죠. 2위는 니포 데로사의 알베르토 세킨, 3위는 잭 베큰세일. 호주의 잭 베큰세일이 3등을 하고 금산인삼 첼로의 정충교 선수가 4위, 타이진 이시타니의 선수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에릭 영 선수 이번 트로드 코리아 두 번째 스테이지 우승인데요. Then it was just kind of the whole group is chasing the rest 네, of the way and 중간에 있는 산악관 구간을 다행히도 펠로톤과 함께 넘을 수 있었고요. 그것을 넘은 다음에는 이제 네, 브레이커웨이를 향한 추격이 이어졌습니다. 알렉스 캔들레리오가 브레이커웨이에서 이제 펠로톤을 합류하면서 막판 추격에 힘을 가했고
finished with a little downhill section, so we came into that. 네, 마지막 피니시가 약간 내리막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앞선 브레이크웨이 선수들 남은 세 명을 1km 지점에서 잡고, 그 다음에 캔들레리오가 마지막 리드아웃을 한 다음에 켄 헨슨, 작년 트루드 코리아 스테이지 우승을 했었던 켄 헨슨이 두 번째 리드아웃, 그리고 에릭 영이 막판 스프린트를 훌륭히 해내면서 오늘 스테이지 우승, 두 번째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에릭 영 선수는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프린트 포인트에서도 30점으로 현재 종합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스프린트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크리스티안 스브라글리 선수가 현재 33점으로 두 선수 간의 포인트 차는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늘 뭐 많은 선수들이 함께 피니시를 했는데 약 70명가량의 선수들이 함께 그 메인 그룹으로 피니시를 하면서 종합순위의 변동은 크게 없고요. 현재 종합 1위는 역시나 홍콩 차이나의 청킹럭 선수, 그리고 2위는 다이지 니시타니, 오늘 스테이지 5위를 차지한 일본의 스프린터입니다. 다이지 니시타니가 현재 2분 18초로 종합 2위, 3위는 같은 홍콩 차이나 팀의 찬야 와이. 네, 청킹록 선수 영라이더 저지 그리고 리더 저지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던 에릭 영이죠. 네, 산악왕 저지 최영민 선수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6점이고요. 오늘 활약을 보여준 훌리안 아레돈도는 현재 12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스프린트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크리스찬 스바라그리 선수, 오늘 아쉽게도 막판 스프린트에서 자리가 막히면서 7위를 기록하면서 조금 뭐 아쉽죠. 네, 함께 시상을 하고 있는 이종배 충주시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오늘 그 시상자들 막판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스테이지 추격 대부분을 홍콩 차이나 팀이 전담을 하게 되면서 내일 팀 타임 트라이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힘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비록 홍콩 차이나가 현재 7명으로 팀원 전원이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팀 7명이 전원이 있는 팀이 현재 5개의 팀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현재 집에 가거나 뭐 탈락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6명의 선수로 출발한 팀도 있는데요. 내일 팀 타임 트라이는 25.5km로 굉장히 긴 편입니다. 했는데 그래도 점수 높은 사람들이 제 메인 그룹에 있어서 저나 그래도 마음의 좀 안정을 찾고 시합해서 괜찮아. 하루에 네, 산악왕 저지 선두를 달리고 있던 최영민 선수. 많은 경기에 참가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뚜로드 코리아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줄 수 있게 사진을 정리하고 오늘 업로드를 하고 동영상을 편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단이나 연맹 측에서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줘서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좋은 퀄리티의 사진과 영상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한국 사이클에 대한 좋은 점을, 그리고 많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좋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자전거 산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트로드 코리아가 전 세계적인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스테이지는 트로드 코리아 사상 최초의 팀 타임 트라이얼인데요. 25.5km로 충주 조정경기장에서 출발해서 중원 고구려비를 지나 두 개의 오르막을 넘어야 되는 아주 힘든 팀 타임 트라이얼입니다. 팀 타임 트라이얼에 독특하게도 굉장히 급경사의 오르막이 두 개가 추가가 된대요. 그 초반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 과연 팀 타임 트라이얼 네 번째 주자로 팀 성적 그리고 개인 그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선수들을 보존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네 번째 주자를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게 팀 타임 트라이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과연 초반에 급경사를 어떻게 선수들이 지나갈 것인가, 과연 선수들 초반에 페이스를 낮춰서 최대한 4명이 함께 선수들을 보존해서 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굉장히 긴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홍콩 차이나가 끝까지 종합 순위를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스테이지 중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